아침, 아유, 이렇게 반 피었네. 이따가 또 활짝 피려나? 아, 이쁘다. 하얀색이에요. 연, 블루, 아니다. 퍼플 정도 좀 하더니 완전 하얀색이네. 저쪽에는 좀, 그래도 끝에 라인이 퍼플이 있었는데, 와, 이쁘다. 하얀색. 작년에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이 없어. 하얀색 너무 이쁘네. 오, 이뻐, 이뻐. 이렇게 아침에 그래도 물 주고, 해가 나올 때라, 이렇게 무지개도 만들어져요. 우와, 무지개 이렇게 무지개도 만들어지고, 아유, 다 어제 막 너무 더워서 바람에 뜨거운 바람 다 떨어졌어요. 세상에 그 이쁜 녀석들이 그 풍성한 녀석들이 이렇게 앙상하게 뼈만 남았어. 완전히 뼈만 남았어. 아 이제 우리 저쪽에는 바람 막아준 담장이 있어가지고 조금 다 여기서 떨어지지만 이쪽에 버티고 있어. 아유. 잘 올라오는 온실비용 이거는 좋은데 올라오다가 잘려가지고 달팽이에서 저기 뭐지 여기서도 여기서도 무지가 나오네. 하하하, 이뻐. 뭐지. 계피가루 갖고 나온다고 난 잊어버렸어. 계피가루를 아주 뿌려줘야지. 이따. 와, 완전히 이거는 만개했구나. 쏘리. 또. 막 킁킁 돌아서.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오늘 31도, 어제 27도 가더니 31도. 바람이 약간 뜨거운 바람. 근데 문제는 오늘 저녁에 뜨거우니까 또 비가 좀 내릴 거야. 비가 내리고 내일은 15도 절반. 이건 환절기도 아니고 완전히 이거는 뭐 또 빠졌네. 전번에 치우는 거 빠졌네. 다시 떼줄게.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 꽃에 물 맞으면은 금방 죽으니까 이렇게 잘 버텨라. 아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것도. 오잇. 물 준다고 너무 뜨렸나? 아이. 열심히 일 때가 있었죠. 이 볼이 한 봉다리가 그냥 있어, 이거. 볼이 비싸가지고, 아예 막, 많이 했는데, 한 봉다리가 저 뒤에 그냥 50m 짜리 하나가 그냥 있어. 그치, 이렇게. 요거. 여기 나오는 것 같아. 요게 꽃이, 꽃멍어리가 올렸어. 자, 에이코. 여기. 이것도 꽃이 이렇게 파먹어가지고 아까워 죽겠네. 좀 피워라. 그래도 그 핑크 꽃이 이렇게 이만큼 폈는데 이빨 빠진 거 같아도 한 입 물린 거 같아도 피고 가지. 그냥 가면 아쉬워. 1년이나 기다렸는데. 이렇게, 쌍무지개다. 이렇게 쌍무지개 폈어요. 와, 이쁘다. 햇빛 들어오는 게 트리플 되나? 세 개. 트리플 무지개는 못 봤어요, 아직까지. 쌍무지개, 이쁘다. 오늘도 즐겁게, 건강하게,
쌍무지개는 소원을 드리라고 했어요. 건강하게. 여기도 무지개나 안 돼. 여기는 무지개가 햇빛이 들은 방향은 아니라서 안 되고, 여기가 쌍무지개. 우와. 아, 좋다. 오, 오, 커지네. 어, 무지개 만들고, 제 즐거운 아침. 우리 꽃님들 가정에도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하세요. 아, 우리는 건강이 최고. 아, 건강, 건강. 지은아, 아프지 말자. 우리는 엄마하고 딸하고 막 그냥, 아, 연말 되기 전에 체크 받느라고 정신없어, 바빠. 우리도 일도 해야 되고, 일이 많아진 찐이는 비명을 지르라요. 일도 해야 되고. 아이고, 좀, 잠깐, 방학인데, 잠깐 쉬어야 되는데, 또 막, 어, 방학이니까 특별한 거 해주고 싶고, 아이고, 바빠요, 바빠. 어, 이거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어우, 이뻐, 이뻐, 이뻐. 인증샷. 응? 아, 이쁘다. 차차차차. 잠깐 물 잠겨야지. 오늘 너무 더운 날이라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 이 정도만 해주면은 그래도 걱정은 그 조금만 하고. 포도가 그렇게 많더니 되게 가지만 남았어요. 뜨거운 해에다가 바람에다가 막 다 우슬우슬 떨어지고 꽃만 떨어지고 남는 것 중에 열매가 조금씩 맺혀 나오겠지만은 거의 아니야. 아, 세상. 여기 계란에는 꽃이 오려가요. 이거 다 떨어졌구나. 아, 상하네. 어? 뼈만 남았어, 뼈만.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어? 상사와가 잎하기가, 오, 왜 저렇게 됐지? 너무 뜨거워요. 바람이 말라. 비는 안 와도 괜찮은데, 화분 속에서 그래도 잘 삶을 버티는데, 바람이 마르는 거는 피할 수가 없어. 엄청 엄청 바람이 말려서, 피할 수가 없어요. 뭐야. 언제 펴지나. 이렇게 꺾어서 여기다가 딱 걸면은 편해요. 아, 해주러 오는 시간. 아, 한 시간 좀 모여서 지금 9시래도 8시밖에 안 된 상황. 아침은 빨리 눈 뜨는 대로 움직이니까 시간 맞춰서 움직이는 시차에 그건 모르겠는데, 밤에. 아, 잠은 안 오는데, 한 시간 먼저 가니까 자정에 훌쩍 넘어버려. 자야지. 뇌를 위해서 자야지. 자야지. 잠은 안 오고. 잠 안 오는 게 시차가 걸리더라고. 아이고. 자, 오늘도 즐겁게. 아, 좋다. 좋아, 좋아. 아침 일찍. 오늘 우리 아들 생일이라 미역국은 먹여야죠. 미리 가족 모임 다 해놓는데도 서운해서 이제 당일날 저녁에 케이크 먹고. 케이크는 당일날 저녁에 먹어요. 가족이 다 못 모여도 괜찮아. 아, 미역국은 그래도 먹어야지. 미역국 좋아해요. 며느리가 소고기를 안 먹어서 황태 미역국, 황태하고 미역하고 하니까 너무 좋대. 정말 황태에서 뽀얀 국물로 나니까 정말 보약 같아.
출장 갔다 오면서 감기를 걸려와가지고, 아이고, 그 덩치에 감기까지 알아요. 몇 국 먹고 벌떡 일어나야지. 아이, 엄마 마음은 아직이 마흔이 돼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순자는 이번에는 팥시루떡 안 하고 팥경단으로 10살 생일을 잘 마쳤는데 건강하게 잘 커졌으니까 좋은데 아들은 아들은 떡 10살까지 해주고 안 해줬어. 10살까지만 크면 다 커요. 건강하게 크면 다 커요. 좋아 좋아. 10살까지만 잘 키우면은 오히려 부모를 가리키려고 한다니까. 아이고, 저게 왜 이렇게 물 주면서 넘어진 게 그냥 올라갈 뻔했네. 자.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좋아. 아, 요것도 보고 가고, 요거 큰 거 잘 올라오나. 요거 이젠 숨어 있는 거 알아. 두 개. 아이고. 자. 좋아. 지난주 기다리려고 이렇게 꽃이 피어서 나오는 거 보면은 제라늄, 이게 장미 제라늄. 사랑을 좀 접었지만은 다시 피어나요. 이렇게 꽃 필 때만. 에이, 꽃 펴라. 무사히 버텨. 자. 오늘은 아이리스 하얀 거 녀석이 이쁘네. 아, 이쁘다. 이뻐. 좋아. 이렇게 안송이씩 송이씩 피고 지고 이런 게 이뻐요. 귀엽고.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이게 꽃이 와, 왕창 폈네. 네 송이가 왕창 피고 우리 봉오리 또 봉오리 다 준비하고 나오네. 이렇게 연그러요 꽃송이가. 아이고, 이쪽에 뜨거워서 이렇게 말리는 거 잘라줬더니 기형이 돼버렸어. 그래도 한쪽에서 이렇게 잘 커가지고 잘 펴줘요. 얘네들도 꽃이 자꾸 올라오고. 어차피 꽃을 보는 식물인들이니까 꽃만 찾아요, 꽃. 아이고, 냉해 있고 햇빛에 막 이렇게 8월에 뜨거운 햇살에 이렇게 다 탔어요. 화상 있고 냉해 있고. 아이, 참.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오래 피워주니까 굉장히 풍성하게. 그냥 마구잡이로 지들 맘대로 막 뽑고 컸는데도 풍성하게 꽃이 피어져요. 아, 이쁘다. 얘네들은 풍성해요, 이뻐. 이렇게 하면은 수그러들어서 화분을 좀 기울여줬어, 이렇게. 화분을 기울여 놓으니까 오히려 내 시야에 이쁘게 보이니까 더. 아, 이쁘다. 굉장히 풍성하니까 이뻐요, 얘네들은. 한 송이는 반갑긴 하지만은 이쁘진 않고. 얘 좀 봐, 얘. 아우, 정말. 이게 3년차 이렇게, 키우는데 이렇게. 와우, 정말 잘 커요. 아래는 엉망진창이에요. 묶어줘서 수영을 잡은 거지, 지멋대로 막 커서. 근데 아직까지도 요거는 졌지만은 피는, 펴야 될 이런 꽃몽울리가 많이 올라오니까. 와, 꽃봉오리가 많이 올라와서 얘는 또 오래 가요, 꽃이. 니갈 장군 역시 니갈은 니갈이야. 저쪽 뒤쪽으로 막 햇빛 따라갔구나. 돌려볼까 그럼? 이쪽 햇빛 따라가서 이쪽이 더 많이 있네. 이렇게. 와, 햇빛 따라가서 꽃이 한번 돌려놓으니까 더 풍성하게 보이네.
이렇게 좀 돌려나 봐요. 와, 정말 이뻐. 꽃송이를 숫자를 또 카운트 하려고 하는 습관 버리자. 세지 말자. 세지 말자. 이렇게 얘네들이 한참 1차 꽃 피고 지고 또 여기 꽃멍울이가 올라오고 꽃멍울이 올라오고 이렇게 또 밑에 가지에서도 꽃멍울이 올라오고 부지런하면 이거 다 꽃 지면은 또 가지치기도 해주고 하는데 그냥 겨울에 순치기만 해주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벌어져가지고 꽃 피우고 간단하게 깨어른 가든에 아우 리갈 장군 리갈 제라늄 너무 풍성해서 이뻐요. 화원에 이런 게 없다니까. 응? 이렇게 큰 거 보고 싶은데 없다니까. 이거 하나 이고 정말 몇 년을 3-4년을 키워도 이렇게 그냥 죽는 가지만 잘라주면은 이렇게 지들이 필요 없는 가지는 이렇게 물도 안 주고 말려요. 지가 알아서 이렇게 잘라줘서 필요 없는 가지는 말리고 이거 아이고 이렇게 하면 또 양쪽에서 또 나오니까 정말 꾸준히 꽃이 피워주니까 이쁘죠. 아직까지 여기 제라늄의 벌레 애벌레가 걔네들은 뿡뿡뿡뿡 다 들어가서 먹으니까 나올 때가 아니라 아이고 또 한 송이가 이렇게 이쁘네. 두 송이 얘네들은 올라오면 두 송이씩 이렇게 피니까 이렇게 이뻐. 노딩 바이올 이뻐 이뻐. 이렇게 떼주면은 두 개씩 이렇게 포기가 나와서 커져요. 커져 번식을 잘해. 아 그래도 니갈이다. 니갈 니갈. 자 정말 요즘에 제라늄의 계절. 페투니아도 벌레 때문에 다 해줬는데 다시 다 이제 하나씩 또 펴요. 2차 2차 다 펴요. 이제 올라오고 피고 아 이쁘다. 화사한 이런 나팔꽃 정말 페트니아 나팔꽃이지. 어머 이렇게 이뻐요. 그 꽃송이가 크네. 이게 꽃송이가 크게 아 이쁘다. 손이 가야지 이렇게 피니까. 이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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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쁘게 풍성하게 커졌네. 그렇게 초라하게 올라오던 녀석이 이렇게 풍성하게 여기 또 올라온다. 꽃대 올라온다. 아, 너희들은 뭐하냐? 안 올라와요 얘네들은. 응? 포기가 하나 둘 세 개 얘네 하나 두 개 포기 나누기도 안 하고 그냥 놔둬야지. 늘기만 하면 안 되겠어. 겨울꽃 시클라멘 저 밑에 하나 있는 거 벌브 있나 좀 파본다는 게 잊어버리고 바빠요 바빠. 아이고 이게 아 너무 어제 뜨겁고 막 오늘도 31도까지 가면은 이렇게 시들어서 꽃 말아서 매일 아침 저녁에 물 주는데 꽃 말을 때는 얘네들이 물을 크기 때문에 많이 줘야 되는데도 낮에 더우니까 더운 바람에는 이길 수가 없어. 아까워 아까워 아 아까워. 그래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녀석이 꽃멍울이 또 올리나? 꽃멍울 올린 게 다 말랐나 보다. 새순이 벗어나왔어. 이렇게 새순이 벗어나와서 이것도 크게 자유롭게 마음껏 뻗게 커라. 이렇게 끝에 이렇게 펴주니까 너무 예뻐 예뻐. 이렇게 스텝 놓고 멍 때려요. 이렇게 한 번에 10개씩
그거를 10번을 하면 하루에 100개는 하는데, 이게 빡빡한 거 일부러 기름칠 안 하는 게 이유가 빡빡하니까 다리에 힘이 들어가. 우리 희수 같은 막내는 이걸 밟지도 못해, 빡빡해서. 큰 애들은 그래도 빡빡하니까 힘줘가지고 밟는데 내려가지도 않아. 그래도 저걸 10개씩 100번 하면은, 10개씩 10번 하니까 하루 100번 하면 다리가 뻐근하다니까. 종아리 근육은 살아 있어야지. 허벅지 근육이 완전히 근감소증에 걸릴까봐, 그거는 허벅지도 그렇지만 등다리, 허리, 등허리 근육이 중요하니까, 뼈를 감싼 그 근육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노력은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이몸 가지고도 죽어라 하고 수영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수영만이 만들어줄 수 있는 등허리 보호, 등허리 운동, 허리 운동 하는 게 우리 나이에는 쇠답도 안 되고 힘들어서 무리하면 안 되니까 배 땡겨요. 이렇게 심심하면 올라가서 러닝머신 있는데, 러닝머신이 너무 속도감 따라가기가 그렇다고 딱 접어서 세워놓고, 그거는 뭐야, 빨래거리도 안 되고. 요즘에는 참 좋은 거 산다고 할게 아니야. 그냥 대충 싼거 사가 수거 안 하면은 탁 버려야 되는데, 너무 비싼 거 좋은 거 10년 20년 쓴다고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하고. 또 내놓으면 녹수니까는 그것도 안 되고, 기계라. 참 봐야죠, 봐야지. 봐야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이쁘다. 너무 뒷모습이 해 따라가가지고 그랬구나. 뒤에도 풍성한데, 너도 그렇고. 이쁘다 이쁘다. 참 이뻐요. 강력하게 정열적으로 저기도 초라하게 하나씩 올라오는 아자리야. 이거 이만큼 올라왔네, 붉은 요꼬리. 한 송이 왜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반가운데 이만큼 컸어요. 이거는 저명관에서 물안 떨어지게, 얘도 되게 물, 애들이 다 보면은 막 이게 물 먹는 하마들이라, 물 먹는 하마들이에요. 이렇게 물 흙이 마르면은 건조해져서 안 된다고. 물주다 보니까 요거 요거 표면 좀 풍성해질려나.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이뻐 풍성해지고. 오늘 저거를 좀 분해해서 버려야 되겠어요. 요게 쑥도 빠져가지고 살짝 끼어놨어, 이게. 이게 쑥 기울어서 화분 떨어지기 때문에 바람 한번 태풍 불면은 완전히 와르르 하기 전에 이거를 좀 정리, 필요 없는 거 빼, 너희들 방 빼. 여기다가 좀 정리 좀 이렇게 해놓고 다 옮긴 다음에, 내일 추울 때 일해야지. 오늘은 31도 일할 문은 아니에요. 핑계, 핑계, 게으른 할매 핑계. 꽃다 피고, 얘는 향이 좋아서 이게 모기를 못 오게 해요. 이게 향이 있어서 모기약 대신에 그냥 놔두는데, 그거 뭐 그거 살필 문은 아니고. 아이쿠, 아이쿠. 저기 보면은 이렇게 올리브나무 따라 올라가는 저 수잔에 검은 눈동자 이름 가르쳐 주셔서 땡큐. 아이쿠. 이거 그냥 이 자리에서 이렇게 쭉쭉 뻗어서, 이것도 맘먹으면 또 잘라가지고 하면 되는데, 여기 수경 여기 두개 있으니까. 근데 네 맘대로 커봐라, 네 맘대로 커봐라.
이건 또 이쪽에, 이쪽에서 또 피네. 이게 벌써 이게 떨어져가지고 앙상하니까 잘라주고. 호호호. 여기 이렇게 빨리빨리 크네. 이제 한번 나오기 시작하니까 쓱쓱쓱쓱 나올 때라. 어이구. 사랑천지. 그냥 일반 크로반지 나오는 곳 씨를 보니까는 보통은 아니고, 보통은 아니에요. 내가 사다가 묻어놓은 거 씨가 틀리더라고. 커봐야 알겠지. 그전에 인터넷으로 미국에서 막 받은 게 몇 개나 있는데 안 나와서 다 죽었나 보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펴봐야 알죠. 꽃을 펴봐야. 아, 너였구나. 너가 갸가. 갸가 너였냐. 한번 해보겠지. 아이고. 여기 또 들어서나 꽃대가 안 올라오지. 왜? 꽃 폈는데. 이거 행운목이라 꽃이, 향이 좋아요. 이렇게 꽃 계속 피우는데 안 올라오네. 이렇게 건조하다. 화분 분갈이를 안 해줘서 건조하다는 얘기겠지. 이렇게 새작 베고니아도 새순이 이렇게 나와서 커요. 새작 베고니아 이렇게 주황색 새작 베고니아고 또 하나 어디서 크는데 어디냐 하나가 또 나와서 크더라고. 그래서 아, 죽지 않고 커서 다행이다 했더니 이거 요거 폈어요. 이거 오렌지인지 옐로우인지 모르겠어요. 베고니아가 다 죽어도 살았더라고. 아이고, 관심 안 쓰면은. 오, 핑크네. 이거 너무 늦게 순치기 해가지고 지금 요거 나오는 거 언제 커가지고 꽃 피겠어요. 근데 요거는 꽃멍을 익길래 놔뒀더니 핑크색이에요. 이게 니갈 제라늄. 이렇게 해서 펴봐라. 아이고 2층에 나와도 잠깐 컵 한 잔 마시고 한 시간 물 주고 하고. 오늘 이쁘다. 오늘 또 니갈이 최고예요. 최고. 오, 이렇게 다 안 잡히네. 어자자자자자자. 자전거도 타요. 자전거도 돌리면은, 많이 못하니까 10번, 20번 해놓고, 이거는 10번 못하겠더라고, 아래. 그냥, 아니야.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게 되더라고. 이거 그냥 쉬운 거. 이거 올라가서. 이렇게 아침에 운동해요. 스텝하는 게, 그런 것보다도 좀 나을 거니까, 층층게. 아이고, 게으름 안 부리고, 층층게. 오르락 내리락 나갔다 들어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할 수 있는 게 고맙죠. 할 수 있는 것만도 다행이지. 이거 트렌드 스칸디나 이게 물 줘가지고 그랬구나. 이것도 꽃이 한 송이 피는 게 아니라 한 번 피면은 거기서 그 자리에서 세 번 네 번 펴요. 또 이게 두 송이 피더니 하나 또 나오네. 꽃봉오리가 더 나와요. 이렇게 꽃 한 번 핀 거 계속 여기 또 나오네. 하나 둘 셋 네 개 피나? 계속 나오네. 이게 송이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씩 피는. 이뻐요. 핑크색 꽃이 이뻐. 아이, 거무질 다친 것 같아서 그런지 스파이더 드란지 스칸지나. 우리는 달개비, 보라는 다계장풀, 보라. 아이쿠.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커봐야지. 그래도 러브체인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뿌리를 이렇게 내렸다니까. 오, 그러네. 뿌리 완전히 내렸어요, 러브체인이. 러브체인은 얼마나 큰지 잡을 수가 없어. 바람에 자 떨리고 떨어져도 이렇게 다 감자가 연그렀어요. 감자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막 뿌리 나오는 거 봐. 이게 이만큼 내려가서 저기 이게 쪽진 거 이렇게 풀면은 바닥에 누워요. 누워서 이렇게 연결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가끔 이렇게 죽은 이런 거 줄기만 떼어주고. 이것도 애매한 거. 아이고 엉켰네. 애매한 거 한 줄기 얻어다가 반 잘라서 뿌리 내리고 반 잘라 뿌리 내리고 했더니 이렇게 감자가 많이 생겼어요. 어우 얘는 감자 좀 봐. 감자 감자 요거 갖다 떼서 묻으면 무조건 여기 뿌리. 응? 얘는 뭐야, 노란 꽃이 폈어요. 시옹이라는 풀, 잡초풀. 요 뿌리 이게 씨 탁탁 튀기면 엄청난데. 아우 얘 좀 봐요. 근데 이거는 에이 뭐 또 화분 늘려서 뭐 하나 싶어서 놔두는데 이렇게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말라주는 거 요거 감자 있으니까 그거를 요렇게 이런 데다 이렇게 얹어놨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렇게 눌러주고 짜자자자자 이렇게 눌러주고 했더니 이렇게 뿌리가 나서 빠지지도 않네. 와우 얘네들 너무 쉬워요. 키우려고 생각하면 좋다. 날씨 좋아요. 오늘 자카란드 꽃송이도 연그러가요. 이 형태가 보일 정도로 이제 연그렀어. 하하하. 좋아.